2020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 뉴스. 저는 곽동수입니다. 곽동수 TV의 아침 뉴스는 자외선 차단, 미백주름 개선을 동시에 하는 사계절 피부 케어를 위한 선택, 솔레온의 리츠, 이팩트 데일리 선 케어와 함께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협파 그리고 데이터 활용 분야에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한시 조직인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20일까지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주문한 것인데요. 뭐, 다른 것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협파 작업에 속도 내줄 것을 당부했고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데이터 활용에 더 많은 노력 기울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경제 살아나야 경제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이 있겠죠? 5.18 관련 미국 기록물 43건이 추가로 비밀 해제됩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미국 측에 비밀 해제 검토를 공식으로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43건 1 4 0쪽 분량의 미국 국무부 문서 해제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이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핵심 가치를 공개하는 한미 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밀 해제를 위해 협력해준 데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검토해 봤더니 신규 문서도 좀 있고 기존에 공개된 문서인데 그 삭제된 부분이 비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다네요.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일반에 공개되겠죠. 자, 정부의 민원을 상담하는 챗봇. 요즘 스마트폰으로 볼때 해당 사이트 가서 불편이 많은데 2022년까지 단일화될 거랍니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민원상담 365 구축계획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뭐 워낙 나라가 작다 보니까 하나로 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21개 채봇이 있는데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예산도 들어가고 최소 3년의 기간이 걸리죠. 방대한 상담 이력 갖고 공통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매년 한 10개씩 추가하다 보면 한 3년 내에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더 편하게 우리가 민원 상담을 할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잘하는 겁니다. 한미일 국방 당국이 코로나 19 대응해서 화상회의 진행합니다. 12차 한미일 안보회의 DTT가 진행이 되는데 뭐 한반도 비핵화 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국방부 차관법급 수석대표가 참석하는 겁니다. 12차회는 화상회의로 진행이 되고요. 코로나19 대응 공조하는 거 그리고 국방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거라고 합니다. 병무청장이 개인정보 취급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수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종화 청장은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자 면담을 해서 이달 말까지 방법 내놓겠다 하는데 기억들나시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취급하는 이행 실태를 확인하면서 M번반 조주빈 공범 A 씨 같은 그러니까 뭐 출입국 시스템이나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200명이 넘게 주소를 무단 조회했던 거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빨리 막아야 될거 없는데 법은 통과가 돼도 이런 부분이 뚫려 있으면 소용이 없겠죠? 민주당은 막말을 던진 백승주에게 보수정책 민낯을 보여줬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라는 국회를 만들지 않아서 국민의 심판받은 사실을 망각한 통합당. 이 백송주 의원은 김태눈을 향해서 정신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정민 의원은 이라는 국회 출발점은 막말 정치의 종식이고 강병훈 의원 품격과 리더십을 잃은 보수, 당대표가 나서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백승주 의원 말씀에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얘들이 이렇습니다. 아시죠? 어제 정치권은 윤미향 당선인을 두고 친일 세력의 모략이다. 그리고 기부금 내역 공개해라.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누군 명예가 더 소중한데 누군 그저 돈쓴거 밝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윤미향 당선인은 보수 언론과 통합당이 만든 모략극이라면서 영혼까지 탈탈 털렸던 조국 가족이 생각난다, 얘기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친일 세력이 총동원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송영결 의원은 보수 진영이 공격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거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미래한국당은 그 할머니 명예훼손 말고 앞장서서 의역 해소해라, 얘기합니다. 정말 아유 박찬 의원은 위안 발만이 문제인데 모두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하나만한 소리 하셨는데 결국 하다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의당은 뭐 투명하게 공개하면이라고 하는데 후원이 전부 다가 아니라 사업 했던 내역인데 뭐하러 돈쓴 것까지 그걸 다 밝혀주냐고요. 참, 일도 없고 뭐 한가한 사람들은 좋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 하는 것도 엄청난 돈과, 에휴,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최고위원 5 명을 발표합니다. 최강욱 최고 어,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열린민주당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좋은 야당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통합당은 이럽니다. 초구가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가 국회의원 된 것도 모자라 당 대표가 지트겠다고 축하는 못 하겠다. 얘들은 뭐 하려는 당일까요? 정말 놓고 앉아서 무엇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그저 우리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선거에 사전투표 비리 있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정의당은 배진교 원내대표를 뽑았습니다. 21대 국회 방향타 역할 나서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장 출신이죠. 이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꿈꿨지만 실제로 지역구 한석, 두석이 있던 것 그나마 절반으로 줄었고요. 비례대표 다섯석 얻는 전과 같은 여섯석입니다. 그렇지만 180석의 여당 속에서 뭘할수 있겠냐 했더니 정의당의 최우선 가세가 당의 정체성 제형이니까 존재감 부각이라면서 이분들 이말참 좋아해요. 압도적인 의석수에 취하지 않도록 아, 지난번에는 집권 포만감에 취해서 이런 얘기하더니 이분들 약주 좋아하시나 왜이러실까 몰라요 방향타 역할에 나서겠다 라고 하면서 전에는 여기까지 있어서 늘 불만이었는데 한마디 그래도 더 덧붙일 줄 알더군요 민주당과의 공조도 이어가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공조입니다 방향타 잡으시는 거 180석이 잡습니다 민경욱이 입수한 투표용지에 관련돼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1 0일 개표 조적에증거하면서 투표용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일련번호를 직접 읽어주기까지 했죠. 그러자 선관위는 이게 경기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구리시의 수택 이동의 자녀 투표용지로 (1년) 번호 통해서 확인이 됐다 얘기합니다. 자녀 투표용지 들어있는 이 가방 구리시 체육관에 보관했는데 누가 하장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 유튜버는 전부 썩었어. 김무성이 보수 유튜버 덤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극적인 말로 가능성 있는 우파를 비판해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앞으로 보수 유튜버들과 싸우려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은퇴하실 분이 한게 없으니까 이제 이거 하려나 보다 싶은 생각인데 아 대통령 권력이 잘못됐으면 저항해야지 유승민이 잘못됐냐 하면서 승민아 같이 가자 이렇게 손 내밀고 있고요 탄핵 절차상 문제 있었다는 황교안 그때 보수가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간 웃깁니다. 통합하면 이길 줄 알았지만 국민들 마음은 이미 중도로 갔다니까 우리도 중도로 가야 된다. 보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수 유튜버 잘못한 거 맞지만 보수 유튜버 때문에 적겠어요? 7만 원이니까 적겠지 참. 구독자 참여 포토 뉴스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일상 속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 나누는 건데 아 여러분들 카메라폰 다 갖고 계신데 연락은 안 옵니다 오늘 달랑 한건 있습니다 이지영님이 독립기념관 가서 찍어 보내신 사진입니다 러시아 지역의 자산가였던 최재형 선생과 제가 닮았다고 하는데 닮았나요? 수염이 끊은 운 적으면 다 비슷한 건가? <laughs>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20년 장기 집권 위에 곽동수 TV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밤 11시 생방송하고요. 오늘은 시사 타파 정책 클리핑 나가는 날입니다. 오후 3시죠? 곽동스티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상식적인 민주시민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은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3시에) 뵙겠습니다.고맙습니다.